육군 32사단이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화랑훈련에 대비하기 위해 사단장 주관으로 예행연습을 했습니다. 예행연습은 일부와 2부로 나눠 진행했습니다. 일부에서는 대테러 작전을 중심으로 침투와 국지도발에 대비한 14개 상황에 대해 토론했습니다. 또 2부에서는 전시전환과 전면전 관련 7개 상황에 대해 제대별 전투 수행방안을 공유했습니다. 사단은 이번 예행연습을 통해 화랑훈련에서 민관군경의 통합방위 역량을 검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.